안녕하세요. 산타는 진입니다. 이번 여름에 계곡 산행을 가기 위해서 하나 구매한 아쿠아 트레킹화인데요. 머레일에서 만든 참록이라는 신발입니다. 가격이 원래는 한 5만 원대인데 인터넷에 한 3만 원 중반대 정도 판매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 사보았습니다. 테바의 유니버셜 트레일과 호카의 호파라가 유명하지만 가격대나 디자인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아서 이 제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. 제품을 제가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아웃솔이 메가그립입니다. 그리고 이제 발을 다 가릴 수 있고 물빠짐이 좋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서 이 제품을 골랐고요. 제가 이제 한두번 정도 신어봤었는데 제 발에 딱 맞는 게 없어가지고 250 정도를 구매했었는데 이게 이제 생각보다 발 길이는 좀 길고요. 폭은 좀 좁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산게 이제 발 길이에 맞추다 보니까 여성용으로 사서 좀 작은 것 같고요. 상대적으로 또 이제 발볼은 좀 좁게 나왔더라고요. 근데 좀잘 늘어나는 느낌이라서 신어보시면 좀잘 늘어납니다. 그래서 좀 약간 타이트하긴 하지만 발을 잘 잡아주는 느낌이고요. 이제 아마 남성용을 사시면 조금 좀 넓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깔창은 물빠짐이 좋게 디자인되어 있고요. 그다음에 그 아웃솔 쪽으로 미드솔 쪽으로 이렇게 물이 빠지 앞쪽에 발가락 부위 쪽으로 물빠짐이 될수 있도록 구멍이 양쪽 총 4개가 뚫려져 있습니다. 뒤쪽에 있는 4개는 물이 안 빠지더라고요. 그냥 이제 모양만 있는 것 같고 가장 장점이 가격이 확실히 싸다. 그리고 이제 그싼 가격에도 그 메가 그립이다. 이제 요런 장점이 있고요. 사이즈는 조금 한국 발에는 잘안 맞지 않나 싶긴 한데, 그래도 이 가격대에 이 기능이면, 지금 당장 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마 보니까 이제 최근에 되게 싼 곳에서는 보니까 품절이더라고요. 대부분 다. 그래서 여름에, 물 속에 들어가는 트레킹이나, 물 근처에서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은 요 신발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